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. 이렇게 할 줄. 카메라 꼭 안 봐도 되죠? 봐야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영경입니다. 제가 e스포츠 아나운서로 일한 지 3년이 이제 넘었습니다. 아, 제 20대 반을 거의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금 e스포츠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,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치 못했어요. 제 자신을 순전히 좀 못 믿었어요. 못 믿었고,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,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고, 운도 너무 좋았고, 그래서 이렇게 일하게, 이렇게 오래 일할 줄 진짜 몰랐어요. 사실 저는 프로게이머들을 보면서 가까이에서 저를 되게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, 뭘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. 아이고, 우리 기자님. 다시 할까요? 네, 그때는 갈게요. 네. 저는 제가 뭘 잘 할 수 있는지, 제가 뭘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실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프로게이머들을 보면은, 아, 저렇게 어린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, 뭘 잘 할 수 있는지 너무나 확고한 확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. 이미 저는 그 친구들보다 나이도 많고 이미 일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런 열정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, 뭘 하고 싶을까, 저한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주고 자극해주고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, 프로게이머들 선수들이. 아, 저 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제 인스타그램에 행갱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, 어릴 적부터 그냥 집안의 어른들이, 특히 외삼촌이 행갱 이렇게 부르셨어요.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친구들 뭐 다 그냥 행갱. 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현경이라는 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부르시곤 했는데, 선생님도 저는 그냥 행갱이었습니다, 그때도. 네.